시리즈 스위프의 선흥을 벼르고 벼른 두산이 이번엔 잠실에서 삼성과의 시즌 두 번째 시리즈를 1번에 김지찬, 2번 이재현, 3번에 구자욱, 4번 맥키넌, 5번 김영웅 선수입니다. 6번에 지명타자 강민호, 7번 류지혁. 자, 이승현 선수가 시즌 두 경기 첫 등판을 이제 4월 18일에 가졌고 1번에 정수빈, 2번 허경민, 3번에 양의지, 4번 지명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5번 양석관, 6번 강승호, 7번 라머스. 아직 승이 없는 가운데 33개 3분의 2 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5.35의 평균자책점. 3&1 밀어냅니다. 깨끗하게 안타입니다. 참 편안하게 밀어서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정수빈입니다. 허경민과 벌써 8구까지 가는 승부 때립니다. 3루간 꿰뚫는 타구는 안타입니다. 한 미스를 더 노리는 정수빈의 3루 세이브. 연속 안타, 무사 1-3루 찬스가 두산에게 1위부터 찾아오고 있습니다. 센터 쪽 준비한수 김지찬이 뒤로 잡아놓고 3루자 스타트. 양의지가 원했던 타블을 만들어주고 아웃을 던져 2루까지 태극. 아, 진짜 정신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정말로 대단합니다. 예. 양의지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자, 이 장면을 보시면 1회 허경민 선수 봐주시죠. 정수빈 선수는 뭐 여유 있는 점에서 스타트가 끊어졌고요. 그렇죠. 예. 타구가 워낙 깊이 갔으니까. 예. 원투 포인트에 나오거든요, 강마이가. 스윙! 1회 허경민, 투투. 몸쪽에. 들어가네요. 럭킹 삼진! 지금 몸쪽이 좀 많이 낫다고 그렇죠. 봤을 예. 거예요. 예. 자, 다시 보시면 슬라이더가 몸쪽에 좀 꺾였고. 그렇죠. 지금 사실은 반대 투구였어요. 예, 예. 왼쪽! 멀리! 계속 가는 타구는 펜스 앞에까지 굴러갑니다. 이 타구로 허경민은 편안하게 홈으로, 양석환은 더 편안하게 2루까지. 1타점 적시 2루타. 한 점 더 뽑아내고 있는 두산 베어스. 스코어 2-0입니다. 들어옵니다. 3볼 이후에 이제 스트라이크 하나. 어쨌든 20점을 하고 났으니까. 네. 변하고 하나 더 갑니다. 강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예. 스윙! 삼진으로 강승호를 잡아내면서 이닝을 끝내고 있는 이승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두산의 방망이는 여전히 뜨거움을 1회부터 보여줬습니다. 3안타를 때려내면서 2득점에 성공. 자, 최근에 가장 핫한, 팬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김경호 선수가 첫 타석을 맡겠습니다. 여기서 거의 꽉 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평일 경기 지금은 네. 이 정도 경기 딱 12일 전인데 시즌 다섯 번째 홈런을 박빈을 상대로 쏘아올렸습니다. 자, 그러나 네. 야, 지금 이 플래시백이 나간 그 타이밍에 보란 듯이 이제 곽빈이 첫 타석에서 서력을 해버리네요. 승부 굉장히 빠릅니다. 커브 들어가는군요. 네, 자, 이 커브볼에 그대로 그 자리에서 예, 루킹 삼진. 지금은 타이밍을 뺏겼어요. 예, 예. 예. 어떻게 보면 김영우 선수도 지금 자세 보면 속구를 기다렸었던 거거든요. 강민호 6번 타자. 그렇습니다. 예. 강민호 2&1 오른쪽 배트 끝쪽에 걸리면서 파울입니다. 6구 배트는 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강민호까지 삼진 처리. 투투 변하고 컨택 유격수. 오! 아, 여기에서 던지는 순간에 조금 손목 꺾였습니다. 불안하게 잡힌 것 같고요. 예, 예, 예. 스타트 끊었어요. 그리고 때립니다. 오른쪽 우익수. 김성윤이 잡고 다시 1루로 돌아오고 있는 정수빈입니다. 2루 홈 갑니다. 공을 흘렸습니다. 도루에 성공하고 있는 정수빈. 버킷 타고 빗맞습니다. 유격수. 이번에는 이재현의 송구가 정확하게 1루에 도착했습니다. 투아웃 됐고 2루에 있던 정수빈은 3루에 들어갑니다. 강타자인 김지환을 상대로 어떤 결과가 과연 나오게 될지. 원투 때려냈습니다. 높게 뜬 타구는 드라이스 구자욱. 원인 트랙 앞쪽에서 잡힙니다. 3아웃. 삼진 두 개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토토에서 유지혁 오구 타격 센터 쪽으로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중간 안타. 오늘 삼성 라이온즈 세 번째 안타. 홈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구 컨택 애매한 타구 멀티드 게임 이병헌 2사 이후에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삼성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김성은 9번 타자입니다 이번 시즌 득점권 피해 안타율은 3할 2푼 4리 원투에서 루키석지 네, 여기서 또 이승훈 선수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나 박준영이 네. 여기서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그리고 2루까지 갑니다 2루까지 들어갑니다 박준영의 2루타 선두타자 2루타 자, 잘 떨궈졌고 3루수 김영웅이 조수행을 처리해냈습니다 자 박준영은 3루에 옮겨졌고요 원아웃자 3루가 됩니다 그게 직센터 네. 꼼짝 못하는 3루의 박준영 또 한 번의 긴 승부를 이어가는 허경민과 이승현 7구 승부 아하 그러나 여기서 공이 하나 크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허경민에게는 볼에 더요 2구 타격 투수 옆 지나가고 그러나 1루 땅볼 1루에 벌써 이제 내내 네. 시즌 내내 달고 삽니다 투투에서 미안함을 컨택했던 김지찬의 타구는 곽빈이 주어서 김지찬의 발을 쫓지 못했습니다 살아나가는 김지찬 자 지금 이루베이스가 비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자 보시면, 다시 보시면 양석환도 여기에서 양석환 바로 들어가줬어야 되는데 아, 예. 약간 좀 돌아 나왔네요 다리이기 때문에 이런 현혹한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벌써 스타트를 끊고 배트를 돌려봤던 이재현의 타구는 내야를 못 벗어나면서 유격수 소나기에 들어갔습니다 밀어냅니다 좌측 좌익수 앞에 떨어진 안타 이재야 구자욱이 오늘 경기 본인의 첫 안타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투투에서 이 타구는 이루스 이루 늦었고 이루 선택 7루타가 되면서 주자 2명 모두 득점권으로 옮겨주고 맥키너는 물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타자 강민호 김영웅 쓰리고 역시 높게 스트레이트 볼래 마저 베이스가 채워집니다 순항하던 곽빈에게 가장 큰 위기가 이번 6회에 결국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이 선수를 만약 그 타이밍에 잡고 갔다면 이 이닝이 또 어떻게 갔을까 그렇죠. 라는 또 가정을 해보게 되고 네. 결국은 구자욱에게 안타를 허용 그리고 김용웅에게는 스트레이트 볼넷 2-3할로 위기 속에서 삼성의 상징인 강민호까지 상대를 해야 하는 곽빈입니다 3구 쏠린 타구는 멀리 못 가요 좌익수 위격수 좌익수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만루 위기를 넘고 있는 곽빈 낮은 쪽 볼 결국 선두 타자 김재환에게 볼을 터요 곧바로 마운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우 선수의 가장 최근 등판 지난 4월 23일이었으니까 네. 약 7일 만에 오늘 마운드에 올라왔는데요 낮은 공을 받아쳤는데 좌익수 앞에 떨어진 안타 아 정말 이거는 굉장한 타격이네요 이거는 거의 좀 바닥에 닿는 줄 알았어요 거의 뭐 그린 끝자락 지점에 좀 위치를 하고 예. 있는 서로 어떻게 보면은 옥신각식 예. 타는 거예요 너 그래. 어떻게 할래? 난 이렇게 대처할 건데 이런 거거든요 사구 타격! 그러나 3루수를 따돌리면서 빠져나간 타구 2루에 던져 3루 찍고 홈! 결국 이렇게 한 점을 뽑아내고 있는 두산 베어스 1회 이후로 추가 득점이 이번 6회에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3-0 원투 한 손을 놓으면서 컨택했던 이 타구 중견수 이루수 우익수 우익수 김성훈이 잡아냈습니다 3자 태거 홈으로 결국 이렇게 들어오는군요 김성훈이 잡기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운 타구를 처리해줬는데 네. 결국은 3루자 양석환이 태거 한 점을 더 추가하고 있는 두산 베어스 2루에 공플하십니다 태그 아웃입니다 강력은 나쁘지 않거든요 네. 지금 어딘가에 좀 맞은 것으로 아 지금 배트 파울 예예예 배트 끝쪽에 그 원투에서 때렸습니다 높게 뜹니다 중견수와 우익수 이번에 김성윤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외수 김성윤이 잡아내면서 이닝이 끝나고 있습니다. 후에 두 점 이후로 이번 6회에 또다시 두 점을 추가 4대 0으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3루가 빠져나갑니다. 3안타! 박빈을 상대로 오늘 3개의 안타를 빼앗아오고 있는 이병헌입니다. 스트레이트 볼레. 어라나들의 공이 지금 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자, 투수가 바뀌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최지강 선수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16경기 등판하면서 홀드 6개. 지난주 금요일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낮은 볼 컨택. 좌측으로 좌익수 전력을 다합니다. 조수행 슬라이딩. 그러나 폭구 안 됩니다. 풀카운트 스윙 세거.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최지강. 트웬투 아치가시 빠지는 공. 그러나 이 공이 흘러나가면서 주자들이 한 베이스씩 더. 약간 미스가 나왔습니다. 예. 그의 부응하는 타구를 이재현에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재현의 타구는 빗맞으면서 멀리 못 갑니다. 중견 정수빈에게 잡히면서 또 한 번의 득점기. 김강률 선수가 시즌 두 번째 등판 지난 일요일 경기에 올라왔었고 첫 등판이었고요. 네, 그렇죠. 애매했는데요. 페어가 선언돼 골! 풍부가 됐어요. 살아나갑니다. 맥기는 먹힌 타구가 라인 선상 쪽으로 양석권 선수가 예. 잘 잡았고요. 예. 토스도 잘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엄직한 공, 김강률 표 공이죠. 이런 공이 사구 스윙 늦었어요. 변하고 스윙 완벽하네요. 그 다음에 야 지금 컴볼도 손에서 빠져나가듯이 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예. 굉장히 낙타를 보여줘요. 그렇죠. 예. 타석에 강민호 초구를 그대로 받아칩니다. 좌익수에 떨어진 안타. 강민호의 첫 안타. 빠른 볼 볼 투 유에스트라 오구 낮은 존 가장 낮은 존에 좀 들어갑니다. 왼쪽 허승이 삼진. 마운드는 홍건희 선수가 이제 올라와서 첫 타자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 끝난 다음에는 예. 곽빈 선수의 1승 첫 승도 있고요. 이번에는 3루수 홍건희 침착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아웃. 이성규 선수가 지금 대타로 기용이 됐습니다. 갑자기 좀 컨트롤 되지 않네요. 자, 원아웃 이후에 주자 이성규가 1루에 나가면서 바로 2안타 볼넷 하나 3출루 경기를 펼쳤던 김민수 센터 쪽 중견수 정수빈이 손을 들었고요. 투아 대타 김재상 선수가 타석에 들어와 있는 삼성입니다. 2사의 주자 1루 살짝 깎게 맞은 타구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경기 끝. 삼성과 두산의 이번 시즌 두 번째 시리즈의 첫 경기가 두산의 4대 0 완승으로 끝이 나고 곽빈 선수가 7번의 도전 끝에 시즌 첫 승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들 정말 좋은 싸움 해줬고요. 예. 드디어 곽빈 선수가 첫 승을 올리는 경기였습니다. 예. 삼성은 3연승에서 또 제동이 걸리게 됐고 두산은 다시 연승의 분위기를 타면서 지난주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이번 주까지 좀 이어가는 의미 있는 오늘 첫 경기였던 것 같아요.